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교통환경국장 강창성입니다. 최근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보행 안전 우선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오는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 보행 안전 실천 다짐 등을 SNS에 올려주세요. 구민 여러분들의 이런 실천들이 모일수록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니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 방역과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봤어요. 네, 요즘 들어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이 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 많죠. 거의 반 이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자전거는 보통 보도에서 많이 타는 걸 몇 번 했어요. 네, 출퇴근할 때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가 이제 인도에서 다니는 거를 거의 매일 보고 있어요. 자전거가 뒤에서 와서 급하게 피한 적은 있어요. 좀 많이 있었고 여기 골목에서 사람들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튀어나오니까 위험해요. 요즘 그 킥보드나 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킥보드가 법이 개정돼서 헬멧을 꼭 써야 하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계도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언제 개정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혼자만 타야 되는데 또 동행해서 동승자가 또 같이 타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동승자가 또 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1년 5월 13일부터 법 개정이 돼서 이제 5월 달부터 저희 경찰에서도 많은 홍보를 했고 그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은 개인용 이동장치를 탈 때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점하고 일단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혼자만 타야 되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탑승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제일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그 바뀐 부분을 잘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협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보행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전자들은 일단 멈춰서 보행자를 확인해 주시고 보행자가 잘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주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은평구를 위해서 보행자를 배려하는 관심과 노력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이제 그런 사고에 출동 나가는 거는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신호 미준수 그리고 음주 후에 전동 킥보드를 탄다거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좀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나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꼭 헬멧을 착용을 해주시고 차량과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 방향을 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타실 때 신호를 꼭 준수를 해주시고 헬멧을 착용해 주셔서 안전한 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해서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런 것 좀 조심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천히 천천히 조심해서 타고 다니면 안전사고에 뭐 좀 덜 하겠죠. 좀 더 천천히 다녀주시고 또 그리고 보호장비 잘 착용하고 다니셔서 뭐 교통사고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보호장비 착용을 꼭 하시고 천천히 운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타면서 아이들을 지나갈 때 그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헬멧은 기본으로 좀 사용해줬으면 좋겠고 횡단보도에서 그 좀 타지 말고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